족쇄 풀리자 이슈 몰이. 뭐 다들 누군지 아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높게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그래픽 저희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3%, 이재명 경기지사가 18.7%를 기록한 이 여론조사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지난 17일,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선거 다음 날에 실시가 된 여론조사인데, 이 두 사람의 차이, 뭐 숫자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이게 그 오차범위 안에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조사가 나온 건데, 오늘 아침에 이낙연 의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민심은 늘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런 일이 앞으로도 여러 번 있을 겁니다. 그분 말씀은 제가 엘리트 대학을 나왔다 그 말씀을 했더구만요. 네. 제가 서울대학 나온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네. 네, 다 어렵게 살았지요. 네. 저도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이낙연 의원이 네. 갑자기 저도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이런 네. 본인의 어렸을 적 네. 가정 환경에 대해서 밝혔어요. 이거 아무래도 이재명 씨 상당히 의식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정치 이제 대선이나 이런 거 함에 있어서 네. 스토리가 있는 후보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유권자들이. 네. 그 소위 말한 금수저보다는 흑수저 쪽으로 표가 더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저 자연스러운 요새 현대 정치의 흐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저 이재명 지사가 아이 뭐 저 이낙연 의원은 금수저 엘리트고 나는 흑수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이밍 자체 프레임을 그렇게 잡은 거죠. 예. 그러니 금수저 흑수저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고착이 되면 이건 사실은 이재명 지사한테 유리한 흐름이거든요. 네. 그러니 아마 이낙연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이 뭐 나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자랐는데 뭐가 이제 금수저 흑사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도 저 부분에 저게 사실은 대선 후보 경선을 좌우할 만한 큰 이슈는 아닌데 초반의 기싸움일 뿐인데 저는 이낙연 의원의 뭐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 갑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정말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몇몇 사람들 제외하고 네. 금수저인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들 어렵게 살았던 건 맞죠. 예. 우리 기성 저 윗세대들이. 네. 네. 이낙연 의원이요. 어제 본격적인 이제 후보 등록을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다른 정치인들이라면 자유롭게 말씀해도 괜찮지만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대처가 좀 굼뜨고 둔감했다 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 위치가 특별해서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좀 더 조심스러움이 있다. 그것이 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해왔다. 이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낙연 의원이 대처가 좀 굼뜨고 둔감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의 위치가 좀 특별했다라고도 언급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최근에 발언 보면은요 굉장히 좀 선명성 있는 발언을 내놓고 있어요. 또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대선 주자급 정도 되면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길 기대하거든요. 당신의 생각이 뭡니까? 자꾸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동안에 이낙연 의원의 화법은 좀 애매모호했거든요. 네. 그게 또 품위가 있는 것처럼 보인 측면도 있는데 앞으로는 좀 뭔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의식해서 저런 발언들을 내놓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지사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프레임을 짜가지고 대립되는 구도를 만들면 그렇게 속 좋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 싸워야 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김부겸 전 의원하고 싸워야지. 네. 일단 당대표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오히려 이재명 지사하고 싸우게 되면 그럼 구도가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당원들 생각할 때는 대권 나가기 위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당대표 임기도 짧게 내년 3월이면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데 차라리 당대표는 그냥 안정감이 있는 쭉 네. 2년 임기를 가져갈 사람한테 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또 생각할 여지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의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걸어오는 싸움을 좀 회피하는 방식으로 또 프레임을 짜지 못하도록 서로 간에 이렇게 뒤섞는 방식으로 뭔가를 나가려고 하는 전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딱 던지면 이낙연 의원이 이게 응답하는 모습이 지금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 바로 내년 4월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민주당이 낼지 말지일 텐데 이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의원 이렇게 각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그게 그냥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 무슨 뭐 중대한 무슨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켜야죠. 저는 뭐 이런 상황을 설마 상상은 못했죠. 그렇다고 이걸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게 연말쯤 되겠지요. 네. 그걸 몇 개월 끄집어 당겨가지고 미리 싸움부터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 다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지사는 사실 공천을 안 하는 게 이 당원상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밤에 이낙연 의원 또 여기다가 뭐 벌써부터 싸우냐 이렇게 또 치고받았단 말이죠. 이게 대선이 1년 8개월 남겨놓는데 벌써부터 여당에서는 지금 대권주자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벌써 너무 빨리 사실 불이 붙으면 나중에 가서 힘이 빠지고 다 맥이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좀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 도정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 이낙연 의원은 그렇지 않잖아요. 또 국무총리에서 내려온 상황이고 그러면은 전당대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당대표로서 존재감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전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뭔가 이재명 지사하고 자꾸 싸움을 건다고 해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뭔가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당에 있어서는 신중한 위치를, 신중한 그 태도를 좀 취하고 네.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부터 당대표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당의 지지를 끌어내면서 국민적 지지도 함께 올려가는 방식으로 아마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내년에 선거, 재보궐선거에서 지금 벌써부터 아, 후보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나중에 재보궐선거, 4월 재보궐선거인데 후보 결정은 한 두 달 전쯤엔 돼야 되잖아요. 예. 결국 당시에 당대표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때 가서 말 또 뒤집기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지금 말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민주당의 당권 레이스에서요. 가장 최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친문 지지자들의 당심이겠죠. 친문의 대표 주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발언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성평등 문제 그리고 특히 여성 사회적 진출이나 여성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다른 사회 부문에 비해서 아무래도 발전 속도나 이런 부분이 좀 늦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신경 쓰고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구나. 민주당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지사, 사실 지금 이낙연 의원이나 이재명 지사 둘 다 뭐 친문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한데 주류의 지원을 받는 김경수 지사가 대안이 될까요? 어차피 당내 선거는 주류. 예. 그다음에 열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누가 얻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예. 보면 김경수 지사가 재판의 족쇄가 풀린다고 가정하면 예. 그러면 이제 친문 후보로서 당권 저 대선 후보 경선의 최대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을 상존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네. 후보가 한 3명은 돼야 돼요. 왜냐하면 2명은 예. 드라마 쓰기가 어려워요. 예. 3명이 같이 붙어줘야 3등이 1등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던가 세 명이 섞여가지고 치열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대권이 흥미가 있어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될지 아닐지 또 다른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를 더 넣을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들의 경쟁하고 있는 이야기까지 짚어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